안녕하십니까. 시국이 하수상해서 소참 법문을 하는 중간중간 자꾸 안전 문자가 와서 잘리고 잘리고 합니다. 한편 만드는데도 몇 번씩 오니까 또 새로 하고 또 새로 하고 그렇게 됩니다. 앞서 보낸 것이 뒷부분이 어떻게 연결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57번째부터 할 차례죠. 57번째 지난 시간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잘려버렸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수명의 길고 짧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봉사를 얼마만큼 했나에 달려 있다. 그렇습니다. 55번에서도 생명의 뜻은 봉사하는 데 있고 삶의 가치는 봉헌하는 데 있다. 그렇습니다. 역시 57번에도 인간의 가치는 수명의 길고 짧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봉사를 얼마만큼 했나에 달려 있다. 그렇습니다. 봉사, 불교용어로 이야기하면 보살행이죠. 보살행. 그렇습니다. 보살행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어떤 사람들 열심히 살았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이제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다. 그리고 내 인생은 없다. 오직 자녀들을 만을 위해서 살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은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조류나 동물들도 다 같이 그렇게 자기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봉사했다고, 보살행했다고 하기는 좀, 그렇죠. 물론 보살행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엄격하게 말하면은 가족을 위해서 살았다,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지나간 것은 이미 허상이며 미래는 아직 몽상이니 지금 바로 장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나간 세월이죠. 그것은 이미 지나갔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허상입니다. 1초 전 1도, 1분 전 1도, 하루 전 1도, 모두가 아무리 붙잡으려야 붙잡을 수 없는 그야말로 이미 지나가버린 허상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일은 아무리 화려한 설계를 하고 꿈을 꾼다 하더라도 그것은 꿈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장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이 순간을 나의 삶으로 생각해서 정말 가치 있는 시간으로 보내야 할줄 압니다. 정말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지금뿐입니다.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뿐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그 내용인데요. 59번. 과거에 연연할 것 없고 미래 역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바로 지금에서 성실하게 살면 곧 과거와 미래가 함께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하고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에서 성실하게 살면은 과거도 역시 그 속에 있고 미래도 역시 그 속에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결국은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냐 하는 것의 결과고 또 오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미래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그런 어떤 준비입니다.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곧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니까요. 흔히 우리가 불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전생일을 알고 싶으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곧
전생의 한 일이다. 과거, 미래생을 내가 알고 싶으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곧 미래생이다.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삶도 거기에 다 포함된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우리 불자들은 자주 들어온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혜는 지식이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사변도 아닌 자아를 초월한 태도이다.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깨달음의 지혜, 아주 불교적인 그런 그 차원 높은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지식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또 경험도 아닙니다. 경험이 있다고 지식이 있는 것은, 지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경험도 삶의 어떤 그 과정에서 많은 참고가 됩니다만은 깨달음의 지혜는 경험으로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변도 아니다 그랬어요. 생각하는 거. 아무리 생각을 잘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혜는 자아를 초월한 태도이다. 깨달음의 지혜니까요. 자아를 초월한 나라고 하는 중심, 나 중심의 생각을 초월한 그런 그 상태를 지혜라고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